자, 마운틴 블레이드 라다 모드 이어서 갑니다. 저번에 프롤로그를 끝내고 드디어 본편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하!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도와줄 만한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좀 많이 후달리거든요. 레벨업은 당연히 했겠지? 아니야. 한 건데 내가 찍은 다음인가? 여기를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어둠의 사냥꾼 정도면 잡을 수 있겠다. 가자. 나한테 숨긴 게 있어. 내 사과를 받아주게. 뭔데? 난 항상 이 보석을 숨겨오고 있어. 바람의 용기 말이야. 아버지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해주셨고, 이걸 내게 주셨어. 그날 이후 가문을 위해 보석들을 모두 모으는 게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지. 난 조상들의 영웅적인 피를 물려받지 못했어. 비록 인정하기 싫지만 말이야. 내 인생의 절반은 그 목표를 위해 보냈지만, 자네를 만나기 전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 우리는 같은 이상과 믿음을 가졌어. 하지만 자네는 나보다 훨씬 강해. 자네 부대에 합류할 때난 영웅이 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지 선택하는 걸 망설였어. 난 자네를 정말 존경해. 하지만 내 가문의 사명과 명을 저버릴 수 없었어. 비록 혼란스러웠지만 마지막에 희망을 잡고 있지. 그리고 난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노래 잠깐 끄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얘가 이제 자신이 영웅이 돼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 가문에서 이제 영웅이 나오는 거죠. 자신이 이제 보석을 모으고 주인공이 되려고 그랬는데, 내 부하가 되는 걸 선택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네가 활약하는 걸 봤어. 진정한 영웅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지. 난 망설이지 않겠네. 이 보석을 받아줘. 영웅의 굴로도 함께 말이야. 난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어 싸움에 임하겠어. 그게 내 운명이야. 내 따까리가 됐다. 감지 길찾기 하나 올라갔고요. 바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걸로 몇 개야? 네 개야? 얼마 안 남았네, 그럼. 기사의 메달이랑 용기의 메달 왜 이렇게 됐냐? 내려왔냐? 기사의 메달, 용기의 메달 두 개씩 있어. 아, 맞다. 나 카이 만나라 그랬지. 쟤는 나중에 도와주는 걸로 하고. 카이 만나면은 뭐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것은 숭고한 기사의 정신을 가진 용병에게 어울리는 갑옷이네. 이건 자네의 것이야. 갱으로 가져다 줄 거야. 미쳤냐? 야! 인벤토리 없어나? 있었냐? 말이 하나 사라졌어. 평화의 기사 투구, 평화의 기사 아머. 굉장히 괜찮네요. 기본 방어력 이 정도면은 강화하면 더 무겁다는 거야. 더 세다는 거 아니야? 무게는 하나 더 나가는데. 그리브 자체는 일반 그리브야. 건틀렛은 강화된 그리브네. 어때? 또 전체 풀셋을 착용을 해보자. 변할 수도 있으니까. 딴거 없고요. 나 그냥 끼던 거 낄게. 야, 씨. 뭐야? 아몬 더 좋은 거 같아. 나중에 생각하고 그런 거는. 이거는 내 동료 주겠습니다. 제리나. 아, 너 맞춰주니까 새로 줘버렸네. 이거 개 같은 거 이거. 어찌할 것이야. 무기는 안 줬냐? 엘프의 말. 나한테 뭐 하나 더 주지 않았나요? 지금 사라진 거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없는데. 아니구나, 네개 줬구나. 그러면은, 제일 싼게 강제로 사라졌나봐, 템창에서. 음식이라던가. 너가 좀 후달리는구나. 너를 내가 평화의 기사로 바꿔주겠네. 투구는 살짝 아까운데. 어쩔 수 없어. 감사히 여기도록. 평화의 기사가 된걸 환영하네. 가자! 다른 장비는 건들지 않고 그냥 팔겠습니다. 아, 저 지금 뚜껑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 뚜껑은 둘까? 아이언 그리브도 둬야 되고, 플레이트 한번 팔면 될것 같다. 건틀렛이랑. 제리나야, 너가 기회가 왔구나. 바깥 껴라. 신발도 좋은 거 끼고 있네. 너도 좋은 거 끼고 있지.
넌 아니구나. 그리브. 8개 딱 잡혔죠 지금? 말이 좀 필요하다. 아, 말 두 개, 진말이 두 개가 빠졌어. 진말 두 개랑 음식 조금이랑 또 뭐 한번 이겼으니까 내가 이겨줬는데 어떻게 생각 없냐? 좀 싸게 해줄 생각 없냐? 그냥 다 받아 먹는 거야? 어, 네 지갑에 집어넣는 거야 그냥? 유감이야? 이거 뭐 두 개씩 필요한가요? 하나 한 세트 팔자. 아, 야, 그걸 팔면 어떡하니? 아, 이거 씨, 받을 돈이 없구나. 나 뭐 팔았지 여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600원 어치가 뭐 있다며. 아, 지불해야 된다고? 아, 이게 이렇게 비싸? 아, 내가 뭘 한 거야? 잠깐, 뭔가 좀 꼬였는데? 엄청 꼬였는데? 환불 금액이구나. 이거 맞네, 그럼. 아, 내가 아, 말을 샀지? 말 두 마리 샀는데 왜 이렇게 가게 됐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아, 줄 수 있는 만큼 줘. 밥이나 사가야겠어. 아,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정신을 놓고 게임하면 안 돼. 제 머리를 잡고 잘 해야지. 밥이나 해놔. 조금 비싸지만 사야겠네. 단서도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진실의 거울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죠. 내가 연구할 건 아니고요. 사용법이 있을 테니까 그걸 보고 배우겠습니다. 내 신발 좀 강화해 줄래요? 신발로마 투사의 장갑. 아, 강화됐구나 이미. 강철 그리브, 강화된 그리브. 이걸로 맥스 방어력인 상태가 됐죠. 사냥꾼의 투구를 업그레이드 줘야 되긴 하는데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이제 모르겠다. 아, 워소드가 있네, 나. 굳이 이거 껴야 돼? 방패 보너스 있는 건 알겠는데. 내 취향 아닌데? 아, 노래가 왜 중간부터 시작하냐? 내가 전부 노래를 한번 끊어서 그런가 봐. 그리고 워소드도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좋을 거 아니야. 일단은, 능씨가 이제 타임이 11이니까 타임 2 정도 올려주면 좋겠죠. 다 지금 작살이 나있는데 병사 보충도 해야되고 좀 할게 많은데 일단 단서하고 나발이고 퀘스트부터 정리를 해주자.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다 이거잖아. 라그나가 살아있네? 물어보자. 그나야, 도와줘야 되냐? 그냥 알아서 살아나가면 안되냐? 아씨, 무조건 도와줘야 되네. 46명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물론 상위 티어기, 상위 병종이기 때문에 질 거란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아, 그래도. 어, 야야야. 불러, 불러, 불러! 야, 검이 왜 이러냐? 왜 부러져 있냐? 이거 어디서 부러진 거 주워왔어, 얘. 어떡할 거야, 이거. 어찌된 부분이야. 이게 더 세겠지 지금은? 빠르니까. 아, 많이 배신했어요. 말리게이트. 아, 이거 너무 나댄다 얘네 갑자기. 어디서 인마. 어? 데미지 세다. 방어 부수 공격이기 때문에 이게 쓸만하거든요. 아, 채팅창이 안 보이는 관계 채팅창을 한번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잠깐만요. 역같은 마우스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아, 야, 마우스 고정됐어. 아, 씨.
이 미사 야야야야 마 야! 아이씨 아우씨 잠깐만 됐다. 아 오늘 설날 세일에서 게임 좀 살까 하는데 아 적당히 사야겠어. 맨날 사놓고 안 하니까. 아 니노쿠이랑 폴아웃 닥소울3는 됐고 닥소울2 많이 했으니까 니노쿠이2나 폴아웃4 둘 중 하나 사서 해야겠어. 뭐랄지 너무 고민된다. 사실 스카이림 하게 되면은 폴아웃 아 폴아웃을 하면 스카이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약간 장르가 비슷하니까 약간 잘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싸워봐 이제. 그렇지. 아이고야 이게 뭔 일이니. 자 한성검 우리 편이지. 그렇지. 야 잘 싸운다 잘 싸워. 이 정도는 싸워줘야지. 왜 무쌍을 하는데 그린대가? 261? 야 속력도 몇이냐 마대체 이제. 바이처도 이제 높지 않을까? 바이처를 많이 잡았잖아 나. 지금 한 달 가까이 맵을 맨날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 맨날 올라갔죠? 솔직히 생방송은 격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봐. 맵을 수준이 딱 나왔어. 스카이림 한번 때려야 돼. 나 스카이림 유튜버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유튜브 생방으로 스카이림을 한번 해보고 싶단 말입니다. 딜레이 없는 스카이림 방송 너무 해보고 싶어. 젤리나 아주 신났죠 지금? 놀프 신났죠? 새삥으로 가려진 마르니드의 그 노가리 까는 걸 보고 싶긴 한데 얌전히 있다. 그치? 그렇지. 이렇게 전부 제거를 하고 라스윈을 구해냅니다. 무려 쓰레기 같은 아이템 주네요. 나 게임 튕긴 건 처음 봐요. 튕겼습니다. 마블은 워소드 할 때 빼고 한 번도 튕긴 적 없거든요. 이거는 약간 이제 게임 문제죠? 모드 문제죠? 처음 봅니다. 되는 거 맞지? 그냥 나 그 라그나 갖다 바치면 안 되냐? 나 또 싸우기 싫은데. 아 물론 이길 만한 상대긴 한데 이거 리게임 했는데 또 튕기면 나 진짜 멘탈 나가. 라그나 주자 우리. 라그나 붙어있을 때 같이 싸워야 되나봐. 그래야지 퀘스트가 정상적으로 활성화 되나본데. 라그나가 이제 전투 그 엑스포가 돼있을 때. 근데 난민들도 다 도망갔는데 라그나 뭐하고 자빠진 거냐 여태까지. 도망도 못 갔고 원래 왕이 더 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못 가게 막았나 적들이? 아 내가 여기 세이브 되네. 왜 여기 있어? 방금 어디 있습니까? 노래가 조금 귀에 거슬리네. 오늘은 노래가 좀 안 받는다. 노래 좀 작게 하고 하겠습니다. 말하기 부끄럽고 영주들 중 일부가 어둠의 산에 넘어갔네. 아 노래 내리다가 넘겨버렸어. 난 너의 조언을 믿지 않아서 이런 꼴을 당했지. 네 부하들은 피똥을 싸서 쉽게 도망갈 수 없을 거야. 그럼 난 싸우다 죽을 것이야. 내가 보르카를 빌려줄 테니까 알아 살아나와봐. 오 내가 보호하겠네. 나한테 줘. 칼라디어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대륙에 맹세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지키면서 나는 지구의 충성을 맹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병신같이. 잘 들었고요. 어둠의 세력은 적입니다.
인류의 적을 목도하고 다 같이 아 인류의 적이 아니지 대륙의 적이지 아시아네 아시아 지구의 충성을 맹세한 게 아니라 아시아의 충성을 맹세한 거네 골 때리네 이거 뭐 버리고 간다며 오 끝난 거야 챕터 1? 오, 그렇구만. 그럼 이제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야, 라오스. 뭐야? 뭐야? 아, 병사들이구나, 그냥. 알아서 가라. 아, 내가 데려다 줘야 되는구나, 사고스까지. 메인 퀘스트. 끝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숨겨진 기능들 같은 거를 체크하면서 모드의 끝장을 보겠습니다. 레말드. 야, 얘네 엄청 강하네. 일단 뭐 세계에서 어둠의 계산을 몰아내는 것, 그걸 이제 목표 잡겠습니다. 깃발 변경이 있어. 아, 깃발을 여기서 이제 만들 수가 있구나. 우선 부가 컨텐츠를 살펴봐야 되니까 변경 먼저 하고 드디어 깃발을 손에 넣었습니다. 전편에서 이제 프롤로그 끝났다고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어쩌겠어, 뭐 내가 끝냈나, 뭐 지가 끝난 거를. 젠다르의 불씨를 타오르게 한 날을 기념해서 젠다르의 불꽃, 파란 불꽃 모양의 깃발을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 그러면은 공략을 봐야겠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자, 이제 자유롭게 프리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리나 합류까지가 이제 그거고. 그리고 라다 모드 스킬북 한번 쳐보자. 스킬북 모르겠어. 잠깐만, 잠깐만. 진실의 거울이지? 아이템 이름 진실의 거울 쳐보자. 진실의 거울. 지금 다크 어둠의 세력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일반적으로 안 나오네. 카페 가서 알아봐야겠는데. 카페 들리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검색으로 안 나오네? 아, 워밴드 모드, 라다 모드. 단서 5개 다 모으는 퀘스트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였고. 스킬북. 스킬. 거울. 여기 보자. 일단 거울을 사용해서 진실의 거울 여기 있네. 젠다르의 무기 상점 옆벽을 거울로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젠다르의 무기 상점 옆 벽을 여기 얘기하는 건가? 엔으로 통과할 수가 있다고? 아, 이게 거울이구나. 여긴가 봐. 여기 벽인가 봐. 오, 노란색 나왔어. 노란색. 된 거야? 오, 됐다. 나왔나. 나가죠. 아, 이게 비밀문이구나. 이런 거구나. 저기 있는 아이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천상의 햄머, 양손. 힘 20이고요. 나힘 20을 찍어야 되네. 방패를 부수 공격하면서 데미지 47에. 가져와. 슈리겐. 가져와. 필요 없는데, 슈리겐. 이제 뭐, 다음.